네, 안녕하세요. 빨간책입니다. 3일차 최종 최하 경쟁률 14시 50분이고요. 최종 아직 전이죠. 1시간 남았죠. 네, 1.9조 들어왔습니다. 미래가 11조 5천억 정도 들어왔죠. 네, 거기에 비해서는 적은 금액이지만 예년에 뭐 ESR이나 뭐 이런 캔달 같은 거에 비해서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오는 거죠, 사실. 그닥 네, 기초자산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데 제네들만 안 좋아 보이나요? 다른 분 눈에도 안 좋아 보이니까 미래보다는 훨씬 적은 금액이 들어오는 거겠죠, 사실. 네. 네, 위가 3시 13시였고요. 네, 아래쪽이 14시 50분입니다. 뭐 1시간 정도 남았는데 보면은 하나가 가장 많이 배정이 되긴 하죠. 554. 근데 뭐 크게 차이는 없고요. 뭐 수수료 조금 낮은데 하는 게 좋을 것 같고, 저 같은 경우 하나가 네, 우대 회원이더라고요. 하나 카드를 쓰는 바람에 네, 하나 카드 쓰면 우대 회원으로 주나 보네요. 네. 신한은 수수료 같고 한국 투자와 비슷하다 그러면은 신한에 넣는 게 좋겠죠. 네. 뭐꼭 넣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네. 오해는 마시고요. 1.9조 들어왔는데 한 2.4조, 2.5조 정도 들어온다고 예상을 하면은 한 120대 1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. 경쟁률은 최종. 120대 1로 예상하면은 네, 비례 한 주는 30만 원이 필요하고요. 네, 5만 주 정도 청약을 하면은 네, 한 200만 원 정도 배정이 될것 같습니다. 뭐 200만 원 정도면은 크게 부담 없는 금액이고, 사실 뭐 리츠가 5천 원에 뭐 하방이 막혀 있진 않지만 그래도 5천 원 어느 정도는 네, 지켜주는 그런 듯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, 5천 원을 밑으로 내려간 리츠도 있으니까, 네, 감안하셔야 돼요. 무조건 5천원 지켜준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. 네. 네, 하여간 저는 네, 청약을 할 거고요. 네, 뭐 청약하는데, 뭐 감내할 수준만 하는 거죠. 한 100에서 200만 원 정도만 받아볼까, 네, 생각 중입니다. 네. 정확한 거는 뭐 청약을 해봐야 되는데, 네. 이것저것 다 받, 뭐 약간 이상하다 그러면은 안 받는 게 정신건강을 위해서, 네, 멘탈 관리를 위해서 중요한 건데, 뭐할게 없으니까, 네. 한 주당 한 30만 원이다. 그렇게 생각하고, 네,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. 균등이 없으니까요. 네,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아, 그리고, 대출 기간이 기니까 마이너스는 좀 고려하셔야 돼요. 네, 고맙습니다.